말도 안 돼. 참, 할 말이 없네. 아니, 어떻게 이 상태로 뉴스 진행을 할 수가 있었지? 이 정도면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. 참 이상한 케이스네. 아버지 말고 네가 목숨을 구해줘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. 그 사람이 누구인진 만나서 얘기하자. 네가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긴 대화가 필요하니까. 말이 돼 그게? 그래서 말 못해. 반드시 날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야 돼. 안 그럼 누군가 죽는다. 여보세요? 야,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.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. 없어? 없다니까. 안 올 것 같아. 너 뭐 삐삐에 메시지 남긴 거 없어? 삐삐가 집에 있어.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전화할게. 아버지 말고 네가 목숨을 구해줘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. 그 사람이 누구인진 만나서 얘기하자. 네가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긴 대화가 필요하니까. 네가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긴 대화가 필요하니까. 어? 너 또 왜 왔어? 선우가 삐삐 갖다 달라 그래서요. 나한테 말을 하지. 내가 갖다 줄 텐데.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책이랑 뭐 딴 것도 부탁해서. 올라가 봐. 네. 지금 얼마쯤 됐지? 2시간 30분 지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지가 않아. 아주 안 좋아. 아이 이런. 아이 불러. 네가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긴 대화가 필요하니까. 여보세요? 어. 삐삐에도 메시지가 없어. 신분증 말고 딴 거 남긴 거 없어? 없어. 야, 내 생각엔 말이야. 혹시 그 남자가 범인 아니야? 일부러 네가 아버지한테 못 가게 하려고 시간 잘못 알려주고 그런 것 같아. 경찰한테 말하자.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게 틀어져서 뭐가 다 잘못된 것 같아. 그게 무슨 뜻이야? 그 죽는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 같아. 뭐?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다고. 내가 죽어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지금 살아있는데 나랑 통화하고 있잖아. 20년 후에나 말이야. 38이랬어. 내가 38에 죽는 거야.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주려 여기 온 거고. 죽는 걸 알면 내가 겁먹을까 봐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거고. 그런 거 아니야?
있어. 그만하자.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한 거야. 죄책감까지 필요 없어, 한 선생. 원희수! 네! 네가 뒷마무리 해라. 네. 잠시만. 그냥 이렇게 덮을 순 없어. 잠시만. 체력이 못 버틴다, 교수님. 지금 덮어야 다만 얼마라도 생존 가능성이. 근데 네가 왜 겨우 38에 죽어? 멀쩡해 보이는데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이유를 못 들었는데. 진짜면 어떡하지? 난 그렇게 빨리 죽기 싫은데. 야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네가 왜 죽냐? 그럼 왜 안 나타나? 죽은 게 아니면.